자, 오늘은 말이죠, 바로 이 소리의 정체, 경남의 모든 순간, 오늘은 젖소 만나러 왔소. 찾아간 곳은 고성군 영호면에 위치한 젖소 목장. 왜 아기 때 이렇게 먹었어? 우리도 우유를 먹지만 송아지들도 우유를 먹는 거예요. 어때요? 부럽다. 낯설어하는 아이를 위해 젖소 특강이 열렸습니다. 친구들 세 마디 이야기 해 봐. 옷색깔인데. 흥미로운 젖소의 비밀에 아이들도 금세 초롱초롱.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직접 우리가 생산한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유제품을 만들어서 또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또 발효를 잘해서 또 유산균 양도 상당히 많은 그런 건강한 쪽으로 만들어서 이 좋은 걸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치즈 만들기 체험인데요. 알겠지? 우리 예쁘게 만드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앞에 이렇게 뭔가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치즈를 완성을 시켜서 모양도 만들고 맛도 있게 이렇게 정신을 시켜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심하려워요? 예, 우리 친구 좀 쉬고 가야 되겠죠. 너도 심하려워. 너도 심하려워. 예. 야, 우리 팀은 하기 전부터 지금 예, 심하렸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치즈를 잘 불려주고요. 조물조물 반죽하면 이렇게 쫙. 치즈의 말캉한 촉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이번엔 아이들이 스스로 만져볼 차례.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쪽잡고 반죽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천천히 쭉 사방으로 당겨보는데요. 오. 흔들지 마. 잠깐만 기다려. 마치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늘어난 치즈를 다시 돌돌돌돌 사뭇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 이 정도에 간 거예요? 네.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스트링 치즈. 여기저기서 들리는 쫄깃한 소리에 자, 먹어보자. 네. 저도 참지 못하고 맛을 봤는데요. 처음에 치즈보다 지금이 훨씬 맛있다, 맞지? 가족들하고 와도 어떨 때는 아이들 때문에 막 신경 쓸 게 많은데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선생님 아닌 선생님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천사시네요. 전 잠깐 앉아서 머리가 아프던데.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다음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꼭 오고 싶어요. 다음 기회가 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시간. 직접 만든 치즈를 듬뿍 올린 수제 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한창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본격 피자 배달. 자, 다 같이 피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피자가 왔습니다. 박수. 자, 피자 왔어요. 그만. 자, 이게 치즈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피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먹어보니까 어때요? 달달했어요. 달달해요. 오. 여기에는 고구마가 있는데. 네. 사 먹는 피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맛이. 어때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여기에는 말이죠,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데 사 먹는 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엄마가 고구마 없는 걸 시켜서 그런 걸 거예요.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젖소들아, 맘만 먹자. 약 50여 마리의 젖소가 살고 있는 외양간.
아이들이 직접 건초를 먹여주며 젖소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점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젖소도 서먹서먹. 해치지 않아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시범이 이어지자 용기를 갖고 젖소에게 다가가 보는 아이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했던 것 같아요. 야!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젖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로봇이라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체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기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는 새벽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소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면 예,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 자기가 젖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네네. 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고 우리는 건강한 우유를 얻을 수 있어서 좋고 훨씬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낙농. 이렇게 짠 우유가 한 마리당 1일 3-40리터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가 우리한테 뭐뭐 주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아, 말해보세요. 우유. 우유. 치즈. 치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젖소야 오늘 너무 고마워 한번 얘기해주세요. 젖소야 오늘 너무 고마워. 젖소야 오늘 너무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아이들과 함께 젖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하루. 오늘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겁니까? 애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피자 만드는 거랑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함을 선사하는 완전식품 우유. 젖소에게 완전히 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치즈도 주고 우유도 만들어주는 젖소야. 하나, 둘, 셋. 젖소야!